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이렇게 커피 시원한 음료를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커피 드시면서 행복하시겠죠? 네,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네. 네. 오늘은 달콤한 메뉴를 더 만들어주실 것 같은데 소개해주세요. 그렇죠. 아마도 피곤할 때, 네. 그렇죠. 배고프고 피곤할 때 정말 대명사 메뉴가 되겠죠. 우린 항상 피곤합니다. 뭐 한 대론 우리나라 판매 1위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랬나요? 카페, 모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그 생각하면 전통적인 이탈리안 카페 모카에는 네. 크림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정통 카페 모카에는 크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카라는 뜻은 뭘까? 모카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바로? 아시겠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그렇죠. 구독자님을 그럼요. 이게 공부가 얼마나 있는데 이제 핫도 다 하고 왔는데 이제 아이스면 뭐 그 정도는 그죠? 바로 초콜릿이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바로 초코커피를 의미하겠죠. 네. 어떻게 보면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지만 그거 재료 소개를 한다면 당연히 얼음이 필요할 거고 네. 또 아이스 한 있고 그다음에 초콜릿 한 30ml 네. 그다음에 에스프레소 더 퓨어 그다음에 바로 우유 또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는 비엔나면서 제가 우유를 넣었었죠. 네. 오늘 반대로 할 거예요. 모카에는 기본 재료가 에스프레소 그다음에 아이스 그러니까 얼음 에스프레소 초코 우유인데 여기 우유 대신에 제가 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따뜻한 거 할 때도 물을 그렇죠. 넣어서 만들었었죠. 아이스 똑같지만 된다는 걸 오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요? 여기는 우리 일반적으로 좀 뎅크림, 여기는 좀 소프트크림, 여기는 어디요? 바로 물드간 모카. 물드간 모카를 모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세 가지를 맛을 또 만들어서 여러분께 또 맛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스 카페 모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450ml 아이스 안에 얼음을 조금 모자라게 제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코 30ml와 초코 30ml와 에스프레소 도피오 두 잔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잘 혼합되도록 섞어준 다음에 어때요? 잔에다가 붓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잘 혼합해서 잔에다 붓겠습니다. 자, 지금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에스프레소, 초콜릿, 그 다음에 얼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준비됐습니다. 여기 어때요? 제가 우유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방송했던 비엔나처럼 2cm 남기고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어때요? 반대로 우유 대신에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재료가 세 가지 재료가 초콜릿, 에스프레소, 물 초콜릿, 에스프레소, 우유가 잘 섞이도록 한 번 더 저어줍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크림을 올릴 겁니다. 전통적인 이탈리안 카페 모카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크림까지 올려서 이제 통용이 되다 보니까 크림까지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크림을 싫으면 어때요? 크림 빼주세요. 아니면 많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매장에서 크림을 빼드릴까요? 넣어드릴까 하면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물어보지? 라고 하지 마시고 아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분은 목회 그러면 크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분은 유럽에서 다녀오신 분들은 없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폭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아시고 앞으로 먼저 주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크림을 또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첫 번째는 눕혀서 두 번째는 세워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꽃을 만든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초콜릿이니까 어때요? 모카니까 초콜릿이 들어갔으니까 초코소스로 장식을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초코소스만 하면 너무 강하니까 초코 가루를 어때요? 뿌려서 제가 이렇게 이걸 가루 뿌릴 때 이렇게 흔들면서 뿌리니까 혹시 저보고 수선증이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이거는 제가 뿌리기 위해서 흔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이스 카페 모카 만드시고 여기다가 어때요? 조금 더 고수 한다면 이건 빼빼로 같은 걸 하나씩 딱 끼워주면 이것도 굉장히 어떤 이쁜 장식이 되겠죠. 많이 비싼 건 아니니까 다음은 어때요? 바로 우리가 했던 소프트크림 제가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얼음 위에다가 잘 흔들어서 얼음 위에다가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음이 제가 지금 양이 많다 보니까 좀 굳었는데요. 많이 굳었을 때는 어때요? 이렇게 톡톡 쳐주면 펴집니다. 다시 한번 또 잘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자, 우유거품이나 휘핑크림이나 뭐 좀 하면 이렇게 소프트한 거는 항상 흔들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얼음 위에다가 천천히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똑같이. 자, 이런 건 어때요? 이제 소프트 크림이니까 제가 초콜릿으로 한번 장식을 해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초콜릿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모카니까 초콜릿으로 그려도 괜찮겠죠? 그냥 간단하게. 어때요? 좀 강력한 또 이렇게 어떤 인상을 주겠죠? 여기는 조금 더 한번 다른 모양을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항상 미술 점수가 양간이었는데 이 양간 저도 그리는데 여러분들은 다 그리겠죠? 이런 그림도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초콜릿 해바라기 초콜릿인데요. 이런 것들도 있으면 어때요? 이런 것도 이렇게 장식을 해도 좋아하시겠죠. 뭐든지 이런 게서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 어울리게 이렇게 뿌려줘도 굉장히 어때요? 아름다운 어떤 메뉴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바로 어때요? 모양도 이쁘고 또 맛도 좋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바로 아이스 카페 모카였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세전에 이제 아이스 카페 모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볼게요. 시중에서 이렇게 다 유통되는 이런 다크 초콜릿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여러분 집에서는 어때요? 초콜릿을 녹여서 해도 되겠죠? 녹여서 해도 되고 뭐 없다면 어때요? 뭐 마트 같은 데 가도 조그만 것들이 좀 많이 판매를 해요. 네. 그런 걸 사서 또 만드셔도 되고. 그래서 어쨌거나 어때요? 이거 커피색과 또 흰색과 크림 흰색과 그리고 어때요? 소스하고 참 이렇게 그림도 그리니까 뭐 어떤 특별한 거 없어도 제가 아티스트가 되죠. 매장에서 이렇게 한 잔 받았을 때 이렇게 넣으면 네. 얼마나 마음이 그죠? 맞아요.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송했던 비엔나고 네. 뭐 똑같은 컨셉이니까 뭐 요거는 뭐 큰 두 가지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요거는 못 붙으실 거예요. 그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라이트 카페 모카. 라이트 카페 모카요? 예, 이름이 없지만 딱 라이트 그러면 어때요? 가벼운. 아, 그렇다. 왜? 우유 대신 무드가 쓰니까 좀 더 깔끔하다. 이런 게 됐고. 보기에는 엄청 진해서 더 달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유가 색깔이 그런 거지 더 달진 않겠죠. 네. 자, 두 번째 라이트 그러면 어때? 칼로리 높다 안 낮다? 높다. 라이트인데? 아 반대로 들었어요. 지금 첫 번째 거가 우유 들어간 거니까 컬러가 좀 더 연하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라이트 카페 모카 물 들어간 거. 물 들어간 거. 네. 그러니까 딱 라이트 그러면 칼로리가 높다 낮다? 낮다. 그러니까 우유보다 물이 칼로리가? 낮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제가 붙였어요. 제가 뭐 이런 메뉴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붙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이름이라는 것도 그냥 제가 짓고 저는 짓고 싶은 대로 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 라이트 카페 모카 그러니까 오 신기하다. 예, 칼로리를 낮추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네. 메뉴입니다. 초코 커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물론 시중에는 없더라고요. 네, 많이 시중에는. 없죠. 그래서 한번 요 두 가지를 한번 우유 들어간 거와 물 들어간 걸 한번 우리 고유리 분양께서 한번 여러분 대신해서 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레오로 이용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예, 크림 커피. 자, 또 이제 우유도 간 거. 이게 물이 들어가서 좀 이상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고 그렇죠. 초콜릿이 있으니까
되게 묵직하잖아요. 이게 이 크림이 묵직한데 밑에서 깔끔하게 잡아주니까 이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우유가 들어가서 확실히 좀 더 연보시면 네, 크림 느낌. 크림 이렇게 이제 출렁출렁 잘 그죠? 요 이런 크림 네. 이런 크림 되게 맛의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혹시 크림 만들 때 너무 개다 그러면 또 크림을 부어서 이렇게 희숙해지면 아주 더 묽어져요. 이런 건 꿀팁이다. 네네. 네네. 그래서 근데 대부분 다 실패하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버리지 마시고. 근데 이제 내가 만들었는데 너무 묽다.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한대면 그렇죠. 더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죠? 포기하지 마시고 네. 끝까지 시도해 보세요. 바로 이것이 피곤하고 또 배고프고 네. 또 이거 뭐 컨디션이 좀 다운될 때 그럴 때 하는 때. 네. 그때 이렇게 해야 돼요. 커피도 먹고 싶고 초콜릿도 먹고 싶을 때 네.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때요? 나는 좀 깔끔하게 먹고 싶다. 물러서 네, 느끼하지 않고 깔끔해요. 그렇죠. 나는 좀 그래도 부드럽게 먹고 싶다. 우유 넣어서 역시 카페 모카는 우유죠. 네, 이렇게 드시면 아마 여러분께서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탁하면 되겠죠. 카페 모카를 주시는데 크림을 넣어달라 빼달라. 네. 카페 모카를 주시는데 또 우유 대신에 물 좀 넣어줄 수 있나요? 뭐 이렇게도 다 가능하겠죠, 그렇죠? 아 맞아요. 네. 세상에 항상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예, 이렇게 되니까 항상 늘 어떻게요? 여러분께서 이런 걸 들으면 어떻게요?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신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우리나라 바리스타들이 다 이거 알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커피가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걸 다 배우고 카페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매장에 있는 레시피만 알고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문했는데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다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래도 열심히 하는 우리 바리스타들이니까 그래서 비판보다는 아 저 친구는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구나 뭐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